네, 여러분,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이고요. 진리감각을 키우는데, 그리고 추리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요, 시민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고, 또 유서가 깊은 나라들 같은 경우 유럽에 그런 데는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가꾸고, 그런 뭔가 벌써 그런 것에서부터 시민 정신, 자부심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뭐 저 열대 저 못 사는 나라는요, 그냥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주변에 치우지도 않고 그냥 뭐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예,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제 영상을 처음 클릭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짜 호기심이 풍부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고, 예, 그런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구독자로 모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 들어와 주신 분들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5라운드, 5000점씩 해서 25000점이 만점입니다. 제가 오늘 147명이 도전했네요. 예. 2만점만 넘어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분 내에 지금 맞춰야 됩니다. 3분 내에.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일까요? 와, 여기 보니까, 아,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인 것 같고요. 자동차에, 아, 여기 멋있네요. 가로수가. 와, 여기 어디일까요?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 유럽이고, 보면 이거 무슨 소 같은 게 있네요. 그쵸? 소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저 지금 자동차가 번호판이 안 보이는데, 번호판이 만약에 황색이다, 노란색이다, 그러면 영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영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국은 아닐 것 같고, 아, 침엽수가 꽤 있고, 지금 그런 걸로 보이죠? 침엽수인가 저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돼 있네, 이거. 야, 이거 예쁘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쁠까요? 이거 뭐 이렇게, 야. 아, 이거, 뉴질랜드 같은 데인가? 어디서 보자. 영어로 돼 있나? 태국!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좀 되게 낯선데, 그런데 지금 표기는 저기 영어로 돼 있죠? 영어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알파벳. 그렇죠? 표기는 알파벳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느리지? 알파벳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뭐 표지판이 좀 나와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등이 있고. 어딘지 모르겠네. 소가 있었고 아까 전에 유럽인가? 뉴질랜드인가? 1분 24초밖에 안 남았는데, 북유럽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한 번도 저기 여기서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뉴질랜드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보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영어로 돼 있고, 태국?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죠? 프랑스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프랑스로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 근데 프랑스 어느 지방인지 전혀 모르겠고, 왜 갑자기 프랑스 또 생각이 났지? 프랑스의 정중앙으로 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닐 수도 있고. 아, 프랑스가 아니라 어디냐면, 네덜란드네요. 그쵸? 네덜란드네요. 야, 네덜란드에 무슨 마을이냐면, 역시 너무 깨끗하고 그런 거면 네덜란드 같기도 했었어요. 맞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덜란드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기, 아, 여기였고 네덜란드였구나.
자, 그래도 3,129포인트나 받았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볼게요. 아, 네덜란드 예쁘다. 진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자. 여기는 지금 뭐야?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다? 아닌가요? 어? 그쵸, 자동차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 아, 르노였고, 황색이다. 그러면 영국령인데, 그런데 지금, 아, 이거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 지금 영국인 것 같고요. 영국 아니면 뭐 호주 같은 데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호주 같은 분위기인가? 같진 않은 척? 그죠? 아, 여러분? 잠시만요.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집 같은 걸좀 보면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저기에 좀 약간 뭔가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을 보면 조금 뭐가. 정보가 나오겠죠? 자, 봅시다. 550 야드? 야드? 영국도 야드를 쓰나? 오묘하네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보면 영국령인데, 뭔가 영국 같지가 않기도 하고, 그죠? 새로 돼 있었는데 at any time. 아, 영국이겠죠? 영국일 것 같은데 영국치고는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아 여기 이 집들을 보니까 아, 확실히 아 영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국 어디인지가 문제인데 보니까 침입수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남쪽인 것 같고요. 예. 약간 공업지대인 것 같죠? 여러분 공업지대인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웰컴 투 네이 킹덤 오브 킹뭐 네이처 뭐라고 돼 있네. 홈 서치 여기 보시면 이런 유서 깊은 걸 보니까 영국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영국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영국으로 한번 찍어야죠. 뭐 영국인데 영국의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남쪽인 것 같고. 남쪽인 것 같아요. 런던보다 더 남쪽. 그런데 찍어보겠습니다. 460, 아, 영국이 좀 중부네요. 그래도 역시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도, 그쵸?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그냥 점수 팍팍 깎입니다, 여러분. 칼라일이라는 곳이었네요, 여러분. 칼라일. 여기는 조금 별로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은요 이 콜체스터 같은데 저번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기 콜체스터 뭐 이런데 저쪽 아래쪽에 이런데 저기 보면 예. 근데 여기는 별로네요. 예. 캠브리지 콜스체스터 이런데 유서 깊은 아주 그런 게딱 느껴지는데 예. 여기는 좀 별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라운드인가요? 3라운드인가? 3라운드 벌써 뭐가 나오네요. 이게 뭐야? 와 뭐야 이거? 또 영국이네? 아닌가? 잠시만요. 빙고. 야, 이거 어느 나라야, 이거? 홈슈어. 포시팜 버스 메이스. 여러분, 미국 아니면 영국인 것 같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유서 깊은 이런 다리 같은 게 있지? 이거 무슨 로마 시대 다리 같이 생긴 게다 있죠? 어디죠, 이거? 벌써 봐. 근데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아. 않습니까? 잠깐만. 번호판을 보면 번호판은 노란색으로 돼 있나? 그래서 뭐 번호판 봅시다. 하얀색. 이런 거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도 영국이네. 원래 영국 많이 나오나?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다 뭔가. 무슨 캐슬? 딘 캐슬. 글래스고. 오케이. 예, 여러분 이거 로마 시대 유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 쪽이네요, 그죠? 스코틀랜드 쪽이고 글래스고 가는 길에 있는 데인데 가면서 봐 어느 쪽으로 가면 글래스고야? 가면서 봐 여기가 지금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가면 글래스고니까 글래스고보다 조금 남쪽 남서쪽이네요. 조금 남서쪽. 자 이거는 지금 뭐 시간 들일 필요 없죠? 예, 딱 하면 되죠. 글래스고 가는 길이다. 이런 길 바로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보너스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캐슬이 있나 봐요. 아 이거 진짜 엄청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 좀 감상해 봅시다, 이 다리. 야, 이거 돌로, 이렇게 벽돌로 어떻게 이렇게 쌓아서 만들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네.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썸네일로 써야 되겠습니다. 아, 야. 아, 이제 여유롭게 그저 글래 쓰고 가는 길이라는 걸딱 알아내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글래 쓰고가 어디냐? 아, 여기 보십시오. 이 글래 쓰고. 여기가 글래 쓰고니까 이 남서쪽이니까 요 도로 아니겠습니까? 요 도로. 아. 자, 여러분. 보시죠. 20.6km. 거의 만점이죠, 여러분. 아, 이럴 때 이 게임의 이 짜릿함이 바로 이럴 때 느껴져 오세요. 아, 머릿속에서 지금 도파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또 이렇게 방심하다가 다음 라운드에서 또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를 찍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글래스고라고 해서, 글래스고가 내가 알고 있기로 스코틀랜드 아닌가요? 스코틀랜드 쪽 아닌가?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 몇 점이야? 아, 11,700. 와, 여기도 예쁘다. 여기 어디예요? 집들이 이렇게 예쁘지? 또 영국인가? 설마 얘, 이 사람들 이거 지금 또 영국이네?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오늘? 영국 특집인가? 예쁘다, 그죠, 여러분?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 뭐예요, 집이? 여러분, 이렇게 집을요, 톤을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이랑 벽돌이랑 이렇게 통일하면은 도시 경관이 좀 예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막다 제각각이잖아요. 와, 이 나무 봐. 이 나무. 야, 멋있다. 아, 오늘은 썸네일로 쓰고 싶은 진짜 그게 광경이 너무 많네. 벌써 여기 뭐가 나와 있네. 뭐라고 써 있냐? 달트리 클로우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것도 딱 썸네일로 쓰면 참 좋겠다. 아, 고민된다, 진짜. 자, 여러분, 자, 영국인 건 확실한데요. 추측을 해볼까요? 여러분, 보면, 예쁜 꽃도 피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뭐, 꽃도 피어 있고, 한국, 그러니까 영국의 또 중부인 것 같아요. 영국의 중부인 것 같고. 주택가가 있으니 교외인 것 같죠? 도시 중심부 같지는 않고요. 주택가가 있는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럴까? 통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야, 예쁘다. 집을 이렇게, 집은 역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지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좀, 아, 이거 화단 조성해 놓는 거 봐요. 이거, 아, 이게 예쁘다. 이거 진짜, 아, 튤립이네. 야, 진짜. 아우, 예뻐, 이거, 진짜. 이거 화단 정리하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아, 역시 달라요, 이렇게. 이게 보면, 이렇게.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46초밖에 안 남았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고즈넉한 것이 해안하고 가까운 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영국인 것 같고, 서쪽인지 동쪽인지 뭐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대로 찍겠습니다. 뭐 자세한 장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영국인 것만 알지. 그래도 172.8km밖에 안 떨어졌네. 저는 브리스톨을 찍었는데 브리스톨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와 스테버니지라는 곳이네요. 참 예쁜 동네였습니다. 그렇죠? 화단도 예쁘게 갖고 4천 보세요. 4,453km. 오늘은 좀 점수 높게 받는 사람이 많겠다. 왜냐면 영국이 많이 나와서 좁은 나라가 많이 나오면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한 라운드 더 남았네? 벌써 오늘 잘하면 2만 점 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뭔가 이 슬라브 계통, 노르딕이나 슬라브 계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푸우조가 있고, 저 유럽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네덜란드네, 네덜란드인 것 같고요. 네덜란드에 어딘지는, 아, 여기 운하인가 보다, 그죠? 이쪽에 운하, 이쪽에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디일 것인가, 네덜란드 어디일 것인가가 문제고, 날이 굉장히 흐린 날이네요. 그쵸? 와, 좋은 차도 있고, 그쵸? 예쁜 차도 있고, 무슨 캠핑장 같은, 무슨 이렇게 오락시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기 그거도 있네요. 뭐지?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운동시설 같은 거 있는 것 같죠. 아까 사이클 하시는 분들, 사이클을 하러 자주 오는 곳인 것 같으니까, 사이클을 한다는 거는 험지 같은 건 아닐 것 같고, 저 도로가 있는 곳일 것 같고, 아까 전에 마키엘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돼 있었는데, 캠핑을 오는 곳이다. 그런 것도 네덜란드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어딜까요? 약간 뭐 알겠습니까 제가? 어딜? 그죠? 이런 데로 찍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덜란드. 아, 지리 공부를 나중에 또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아, 저쪽이네 또. 그래도 90, 여러분, 네덜란드는 좁아서 어딜 찍어도, 오늘 이 사람이 2만 점 넘었습니다. 야, 여러분, 2만 점 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2만 886점 받았는데, 보세요. 다 여기에 모여있죠? 여기에, 오늘. 이거는, 여러분, 2만 점 받았다고 저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2만 3천 점만 받아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재밌게 즐겼으니까요. 경치가 좋은 곳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번 그 점수 확인해 볼까? 보세요. 보세요. 10위에 24,000점 이상이 10위까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지금 140명 도전했는데 제가 30등이잖아요. 근데 원래 한 2만 점 이 정도 받으면 원래는 한 지금 한 10등, 15등 정도 돼야 될 거야, 아마.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래도 2만 점이 가까스 넘었으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내일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